이 정도로 바삭하게 색감이 나와야 됩니다. 숙성 상등심.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왕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고기 실험실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카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카레 아니고 정말 맛있는 카레 만들어 볼 거고요. 카레 파우더하고 이제 루가 준비가 됐는데 미리 제가 이제 구매해 둔 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가다가 있죠. 양파 먼저 들어갈게요. 최대한 얇게. 자, 그리고 당근인데요, 믹서기 있으시면 믹서기로 곱게 갈아버리면 되고요. 더 정성을 드리고 싶다 하시면은 저처럼 고생하시면서 다져주시면 됩니다. 볶음밥보다 훨씬 더 잘게 해주셔야 돼요. 청양고추는 4알 들어갈 겁니다. 씹히는 것보다는 안에 같이 섞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준비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냉동을 해놨던 늑간살입니다. 이야, 이렇게 비싼 거 쓰면은 맛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맛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산 늑간살 저렴한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돼지고기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3등분 대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한우 함소 늑간살 준비됐고요. 정확하게 맞네요. 이렇게 바삭해질 때까지 충분히 익혀주세요. 고기 겉면이 충분히 익으면은 그때 빼주세요. 이 정도로 바삭하게 색감이 나와야 됩니다. 불은 약불로 줄여주고요, 싹 다 긁어주세요. 예, 디글레이징. 불 세기는 중간중간 조절해주시면 돼요. 일단 중불로 놨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좀 들어갈게요. 그리고 불 일단 좀 센 불로 바꾸고 한번 섞어줄게요. 자, 이제 카레 루를 한번 다져볼게요. 이제 카레 고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다져 놓으면 됩니다. 오, 생각보다 이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네. 잠깐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부어주고 물을 충분히 넣어줘서 이 정도 풀어지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지면 바로 섞어주면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전에 비프 웰링턴 만들 때도 활용 한번 했었죠. 뼈 우리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즉석식품 하나 있으면 끝. 자, 도가니탕 먼저 넣어주는데 스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골, 네, 조금 더 묽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힘줄이 완전 분해돼서 그냥 하나로 에멀전이 될 정도로. 처음하고 비교해보세요. 양파 6개가 이만해졌어요. 색깔은 딱 이 정도 나오면 돼요. 수분은 많이 날라갔고 단맛은 나왔어요. 자, 카라멜라이징 충분히 나오면 이제 당근 들어갑니다. 당근도 한번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줄게요. 도가니탕 갈은 거 넣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때가 딱 가장 행복할 때예요. 진짜 카레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다가 청양고추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8알이었죠. 평소에는 마늘 훨씬 많이 넣었을 텐데 생강은 마늘의 절반만. 자, 그다음 산미를 줄 토마토올입니다. 국물은 넣지 않고 토마토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커리 파우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다음 우스터 소스입니다. 예, 묵직한 맛을 담당해줘요. 2스푼. 네, 충분합니다. 자, 원래 초콜릿을 넣으려고 했는데 초콜릿이 없어서 저는 카카오 닙스를 넣겠습니다. 초콜릿 향이 있어요. 조금 쓴맛도 있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들어갈 거 있죠. 갈비살. 갈비살 넣고 충분히 끓여줘가지고 갈비살에 있는 이 맛도 카레하고 같이 섞이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물은 다 들어갔고요. 여기에 중간중간에 물만 부어주면서 농도 조절해 줄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끓이면 끓일수록 정말 녹진하게 우러날 겁니다. 하루 동안 숙성한 카레입니다. 와, 어묵 됐어, 어묵. 꾸덕꾸덕하죠?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버터 두 조각. 버터를 먼저 넣어서 녹여주세요. 농도 조절해야 돼요, 살짝. 자,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숙성 상등심. 소금은 함초소금입니다. 첫 번째 상등심. 등심은 최대한 동그랗게. 샤토브리앙 튀김 완성. 충분히 잠기는 느낌. 충분히 이제 온도 올려주면 돼요.
자, 좋습니다. 장장 몇 시간 걸렸죠? 숙성까지 하는데 꽤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카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자, 한번 먼저 먹어보죠. 일단은 카레만 한번 집어서 보세요. 굉장히 녹진합니다. 미쳤다. 일단 카레맛만 봤을 때는 직접 만들었던 카레 중에서는 가장 맛있습니다. 매콤한 맛이 땡겨주면서도 카레에 가지고 있는 깊은 감칠맛들이 다 느껴져요. 거기에 중간에 토마토가 들어갔잖아요. 산미가 튀어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밥을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대파 얇게 선거하고 그다음 마늘 후레이크. 일식 카레집 가면 근본적인 조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마시면 장담하건대 일본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 일식 카레를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이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을 때 정말 수준급의 카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훌륭합니다. 돈가스랑 한번 먹어볼게요. 색깔 잘 나왔죠? 와, 등심 중에서도 상등심, 그 등지방에서 나오는 고소하면서도 달달한 풍미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카레가 매콤하다 보니까 느끼하지 않아요.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갈비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뜯어집니다. 와, 이 결 보세요. 통으로 뜯어먹고 싶네요. 이 늑간살이 쫄깃함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결이 나눠집니다. 늑간살만의 이 근육의 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황홀하네요. 그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이런 느낌이었다고? 겉바속촉 쪽의 활용정점이 여기 있었네요. 안쪽은 정말 부드럽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튀기면 맛있잖아요.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촉촉하다. 안심 돈가스는 확실히 안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한 육향을 가지고 있고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촉촉해요. 카레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야, 오늘 이렇게 일식 카레를 만들어 보면서 또 한 번 더 배울 점들이 있었고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카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봤는데 정말 성공적이었고 이 정도 카레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신다면 정말 실패 없이 카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야, 카레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어? 싶을 정도의 신세계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경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